아, 여러분, 41번부터 한번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틀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습. 아, 연습인데, 아직까지 연습이 덜 돼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 자, 문제 푸는 요령인데, 그죠? 일단은 여러분 문제를 읽어서 풀면 안 된다. 자, 문제는 뭐를 가지고 푼다? 배운 것 가지고 푼다. 뭐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푸는 거지. 문제는 읽어서 푸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일단 읽었다. 이미 시험 어떻게 해? 실패한다. 읽어서 풀면은, 읽잖아요. 뭐, 출제자가 요구하는 어디에?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고. 이해해서 푼다. No. 이해는 이미 끝났다. 뭐한걸 가지고? 요거. 뭐한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이미 문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미 문제 알고, 아, 이게 뭘 요구하구나. 어떤 걸 요구하구나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뭐한걸 가지고 푼다? 배운 걸 가지고 풀고 읽어서 푸는 게 아니다. 읽는다는 말은 자기가 이해한다. 이미 이해는 끝났다. 그러니까 요 문제, 자, 보통 여러분이 그죠? 문제를 선생한테 딱 주면 선생은 보자마자, 아, 이게 답이 무엇일 것이다. 이미 알고 있다. 왜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읽어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읽어서 자꾸만 풀려고 하니까 몇 점이 안 된다. 60점이 안 된다고.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문제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41번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있고, 41, 42 이런 게 간단하게 있고, 자, 요 41번과 42번처럼 요거는 이미 내가 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한다. 뭐하고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답을 찾는다. 이말 그대로 41, 42는 읽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그 43번과 그 다음 뭐44, 45 이런 유형은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인데 경우 있고 뭐 있고 경우는 절대로 경우를 가지고 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 뭐가 있고? 경우. 뭐? 경우. 경우는 뭐고? 조건이라고. 경우는 뭐다? 조건. 전제고. 이 전제에 맞는 답. 여기서 찾는다. 요게 뭐?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된다,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찾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경우 했을 때 무조건 있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우 가지고도 없다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있다. 만약에 요 말만 살짝 바꾸면 뭐가 답? 없다가 답이 될수 있고, 없다가 무슨 다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있다. 그렇지? 그런 거 이제 연습이 돼야 된다고. 이 문제 푸는 유형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41번은 강행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자, 강행 규정이라고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가리킵니다. 간단하게. 강행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하면 무슨 규정? 아니, 강행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그지? 근데 여러분, 자, 요게 41번에 임의 규정인데, 그럼 임의 규정 하면 생각나는 거. 부합물,
배운 거 가지고 이야기해냈대 이게. 보안물, 종물, 과실, 비용. 특히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지? 그 다음 또 임의 규정인 것 대표적인 건 민법 대부분 무슨 규정인데? 임의 규정인데, 민법에서 거의 임의 규정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 어떤 게 있노? 그렇지. 계약법. 그거 알면은, 그래서 주로 보통 보안물, 종물, 과실, 비용을 가지고 내는데, 특이하게 내면 그 4번처럼 낸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은 어디에만 쓰는 거고, 계약에만 쓰는 거잖아. 그지?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강행 규정 또 잘 내는 게, 강행 규정 잘 내는 게 어떤 게 있노? 물건에 관한 건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 대표적인 게 어느 게? 지상권. 지상권 양도, 요거, 금지 못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에 있지만 강행 규정인 거.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계약 갱신, 그거 세 개 굉장히 잘 출제하죠. 강행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잘 내는 게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인데? 임의 규정인데, 계약법에서 강행 규정인 거,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하고, 잘 낸다, 이게.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 요거, 그지? 요 세 개, 굉장히 잘 출제하죠. 그 다음에 물건에 가는 건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그지?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이번 지상권의 양도, 그걸 지상권의 처분이라는 말 쓴다. 41번에 2번. 지상권의 양도를 지상권의 처분.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그지? 근데, 여러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인데, 전세권 중에도 전전세와 양도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전전세의,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지. 왜?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간다. 자, 그 다음 42번 갑니다.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 그지? 근데 여러분 42번의 1번은 여러분 범죄는 범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게 하는 계약은 당연히 103조지만 범죄는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돈을 받고 하지 않겠다는 계약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시급 계약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돈을 받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렇지. 그럼 이 범죄하면서 잘 나오는 거 범죄로서 잘 나오는 거 뭐를 가지고 잘 내노? 보험사기. 보험사기. 지문에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취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머릿속에 빨리 무슨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뭐다? 범죄다. 그러면 몇 조다? 103조다. 그거 꼭 잘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은, 여러분, 자, 부척관계 지속하면서 부척 대가로 돈 주는 거는, 그거는 무효. 근데 끝내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게. 뭐 하면서, 부척관계 지속하는 대가로 주는 거는 뭐다? 무효인데, 여기는 어느 게 핵심 단어고? 해소하면서 끝내면서 주는 거는 위자료 또는 부양료적 성격이 있어서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 다음 나머지는 몇 조다? 103조다.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반사이가 아닌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예? 잘못 적혔네. 2번. 그지? 42번에도 2번. 그지? 42번에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그지? 43번 의사의 표시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됐죠? 자, 꼭 의사표시에서 뭘 가, 자, 고개 들고 의사표시에서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동기. 무조건 등장한다. 자, 동기는 뭘 동기라 노?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마음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마음속으로 맘먹는 게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강도 강간을 해도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다 법률행위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마음속으로 맘먹는 게 여러분 종교에서는 나쁜 맘만 먹어도 그게 죄지만 법에서는 나쁜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죠. 근데 나쁜 마음이 뭐 됐을 때 빨리 표시되고 알려졌을 때 이런 말은 동기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자,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읽는 방법. 자, 43번에 1번. 어디? 자,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배운 사람. 무조건 뭐 하라? 끊어라. 그지? 뭐 해라? 끊어라. 어디 끊습니까? 경우, 때, 면. 됐습니까? 경우, 때, 면, 뭐, 주어. 주어는 얻는 이가 알죠? 그럼 여기는 어디 끊어야 되노, 빨리? 경우, 끊지. 딱 끊으면 보인다고. 동기가 있는 경우에 끊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쭉 읽거든. 그러면 이게 끊고 주어가 나온다는 말은 벌써 문장이 몇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되거든. 근데 공부 덜 된 사람이 쭉 읽고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해라? 끊어라. 끊으면 뭐 한다? 보인다. 그치? 경우 하니까 주어 나오죠. 무슨 자가? 당사자가 내용으로 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뭐 없다. 맞죠? 이렇게 딱 읽는다고. 막 설명 필요 없다. 공부 조금만 했으면 끊으면 뭐 한다? 보인다. 쭉 읽으면 안 되고.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1번, 43번, 1번. 경우 끊고 뭐? 내용으로 그 당사자가 동기를 의사표시 효과 내용으로 한 경우가 뭐 아니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노? 내용으로 한 경우는 뭐다? 있다. 금방 했죠. 요거 했잖아요. 경우 아까 했죠. 뭐 경우 가지고 뭐 있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없다가 얼마든지 국어로 바꾼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다음에 2번 갑니다. 43번에 2번.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한 경우 끊고. 경우 끊었죠. 그러면 여러분 거죠. 여러분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인데 표자가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방이 없다? 속았다.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근데 무슨 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었다. 뭐? 취소. 이렇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무슨 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한 경우 끊고 표자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끊으면 보인다. 끊으면. 공부 조금 했다. 공부 한 6개월 이상 했다. 끊으면 보인다. 뭐 하면 보인다? 끊으면. 오늘의 가장 핵심은 뭐해라? 끊어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없는 자 제3자 사기 상대방 없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갑니다. 비진이 자 여러분 원칙 비진이 통정 차고 어디에 총칙에 있는 거는 어디에만 적용하고 재산법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진이 신분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발신후 미처 도달하기 전에 표자가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끊고 자 여러분 의사표시는 언제만 있으면 됩니까? 할 당시에 하고 나서 죽었다 도달하기 전에 죽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래서 발신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끊고 도달하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맞죠? 끊으면 확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모든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 능력이 없다. 자 원칙적으로 자 의사표시는 도달 중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그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원칙적으로 뭐 상대방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5번의 핵심 단어 찾습니다. 원칙적으로다. 항상 수령 능력이 없다 하면 틀린다.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수령 능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능력이니까. 근데 자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는데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누가 안 걸어보고 법정 대리인 안 걸어보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집에서 문제 풀이 연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것만 원칙만 잘 지켜서 연습하면은
몇 점 올려면 10점 이상 확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그냥 쭉 읽으면 안 됩니다. 자, 44번 갑니다. 차고. 자, 주어, 취소는. 차고,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여러분,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그지? 무슨 운? 새로운. 그럼 자, 만약에 통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 가장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당사자와 관계가 있다. 무슨 자? 제3자. 그러면 가장 양도 있기 전에 당사자와 관련이 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러면 간단하다. 이런 거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거는 아까 있죠. 뭐 읽어갖고 이해 개뿔이다. 그러면 자, 아까 좀. 가장 양도 이후에, 비진이 이후에, 차고 이후에 무슨 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모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칙엔 107, 108, 109 차고 사경박 110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딱 나오면은 딱 이런 거는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다. 기존, 앞서, 이전.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제3자인데 이미 당사자가 예를 들면 통정이나 차고가 있기 전에 당사자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딱 늘 가르쳐줬잖아요. 뭐 기존, 앞서, 이전 이 지문에 들어있거나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추심, 미등기 매수인. 지금 몇 개 했노? 여섯 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계약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제3자는 여기서 이야기한 제3자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딱 찾으면 있다고. 망한 거 딱 찾으면 있잖아요. 답 몇 번? 3번. 뭐가 들어있네? 그렇지. 그렇게 찾는 거다. 읽어서 이해하고 개뿔. 이해해서 푼다. 절대로 시간 내에 다 못 풉니다. 손 올리세요. 하는데 20개 남았다 이게. 시험 무조건 떨어집니다. 금방 뭐랬노? 자, 예우놔야 된다고 하는 거. 무슨 전? 기존, 앞서, 이전, 추심, 손해배상.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되겠습니까? 예. 요거 여섯 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미등기 매수인 나오거나. 되겠습니까? 예. 거의 비슷한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보면 차고에 한 매수인. 여러분 차고는 어쨌든 갑과 을이 차고잖아요. 그지? 매수인은 뭐 갑과 을이잖아. 매수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사람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도 차고에 한 소비대차의 기한. 핵심 단어는 어느 거고? 기한. 기한이라는 말은 요 한 번 있었다는 말이다. 요거. 응? 기한하면 어디께 있었다? 한 번이 있었다고. 기한 매수인, 기한 양수인, 무슨 자? 제3자. 3번은 아까 핵심 단어. 그렇지. 기존은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제3자인데. 그 다음에 4번도 차고에 한 매수인 하면 요 을로부터 등기된 사람. 을로부터 뭐된 사람? 등기된 사람. 무슨 자? 제3자. 5번 핵심 단어. 기한. 기한하면 뭐가 있었다? 어쨌든 차고 있었다고. 기한 대금 채권은 뭐? 양수인. 전부 다 무슨 자? 제3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 이미 뭐하고? 딱 금방처럼 뭐? 우리처럼 금방 뭐? 딱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 뭐 기존, 앞서, 이전 그 세 개하고 추심, 손해배상 그 다음 미등기 매수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이건 딱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있는지 없는지 딱 찾는다. 그럼 거의 90%는 있다고. 그럼 딱 하고 답 지나가는 거지. 그걸 읽고 흔들고 있으면 다른 거 못 푼다고.
자, 45번 갑니다. 틀린 것. 자, 1번부터 보는데, 이런 건 다 봐야지, 그지? 이거 어떻게 보노? 1번, 어떻게 보노? 주어 찾아야지. 경우 때면 없잖아요. 무슨 방위?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슨 방위? 상대방위. 여러분, 자, 비진이, 자, 고개 돌고 비진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죠. 그럼 자, 진이 아닌 상대방이 주어 끊고, 면대가 없으면 주어 끊는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경우 끊어야지. 상대방이 경우 끊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요. 상대방이 알고 있다, 뭐다? 무효, 그렇지. 그렇게 한다. 선생님 어려워요. 개뿔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냥 쭉 읽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되겠습니까? 예. 비진이에서 무슨 방, 일단은 여러분 상, 비진이는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요 무슨 방이? 상대방이 겨우 끊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뭐 무효. 그 다음 2번 상대방과 통전 허위 표시는 주어 끊고 됐습니까? 자, 당사자는 언제나 뭐다? 무효. 맞죠? 예. 그 다음에 법률행위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때 끊고. 자,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뭐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국어, 이거는 국어가 돼야 된다. 요, 이게 어려운 거다. 뭐가 돼야 된다? 국어. 어디다 줄치노? 표자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닌 한, 그게 핵심이다. 됐습니까? 표자가 뭐, 과실로 인한 게 아닌 한.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과실 하면 경과실을 가리킨다. 무슨 과실이 아닌 한, 중과실이 아닌 한, 그냥 과실이 있어도 괜찮다. 과실이, 그냥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과실이 아닌 한, 중과실이 아닌 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경과실이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다. OX, X. 무슨 과실이 아닌 한, 중과실이 아닌 한. 그냥 과실은 경과실을 가리킵니다. 꼭 기억합니다. 중과실은 반드시 뭐, 중과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은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아니나 하면 OX, X 그거. 국어, 국어. 국어 안 되면 이해 안 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과실이 아니나 중과실이 아니나 중과실만 아니면 뭐가 약간의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의사표시의 동기가 착오가 있는 경우 끊고. 자, 동기에 착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기 나오면 무조건 표시되고 알려지고 내용으로 돼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 자, 내용으로 삼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 끊고. 경우 끊고 길면 두 줄 이상 가면 막 불안하죠. 경우 끊고. 누가 있습니까? 제3자. 자, 제3자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자, 요 4, 5번 조심하는데 어디 동그라미 하냐면 하나여 하면 반드시 두 개가 와야 됩니다. 하나여가 왔는데 하나여 했는데 알았을 경우에 한 개만 나오면 OX, X 꼭 조심한다. 하나여가 나왔을 때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 알았거나 알 수 있게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하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혼자서 그냥 아무, 그냥 혼자서 자기 문제 푸는 거하고 다르죠? 문제 푸는 연습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묶은대리 갑니다. 자, 묶은대리 했을 때는 무조건 요 갑월병이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죠? 갑월병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줄 세웁니다. 뭐 세운다? 줄 세우는데 요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다시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인데 보통 갑을 병 이렇게 갑니다. 근데
출제하는 사람 중에 약간의 사이코 저기 있는 게 여러분을 완전히 그 힘들게 만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을갑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갑을병 나오면 무조건 갑이 뭐 대리에서는 뭐 본인 어른 뭐 대리인 병은 뭐 상대방 요거 확인한다. 여기도 뭐 그대로 갑을병으로 갑니다. 무슨 병? 갑을병. 자, 묵건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하여 병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됐습니까? 묵건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하여 누가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을은 어쨌든 무슨 대리인입니까? 묵건 대리인입니다. 자, 을이 대리권을 뭐하지 못하고 정명하지 못하고, 자, 지금은 본인은 누굽니까? 갑. 을은 뭐 묵건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이죠. 자,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 끊고, 자,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죠.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이거는 46번 1번 같은 건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누가 선택?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건 뭐의 선택에 따라? 을의 선택에 따라. 이게 틀렸죠. 자, 묵건 대리에서는 항상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자, 그 다음에 2번 선의의 병이 철회한 경우. 자, 여러분 그죠? 상대방이 선이다. 나중에 묵건 대리인 줄 알았다. 없었던 걸 하자. 철회 확정적 무효.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된다. 자, 철회한 경우 끊고 갑은 추인 주장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병이 갑의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끊고, 자, 상대방이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다, 너 추인할 거니 그냥 빨리 확답해라 했더니 본인이 확답이 없다,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지? 최고인의 확답을 바라지 않은 갑은, 그러면 자, 그러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의 거절한 걸로 되어서 무슨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그 이후에 갑은 차후에 추인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4번 갑이 을의 묵건 대리 행위를 알고 병에게 중도금을 직접 수령했다면, 자, 본인이 묵건 대리 했다는 거 알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자, 갑이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뭐,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병이 선일지라도 철에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정 유효가 되니까? 확정적 유효.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이렇게 갑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선의 병이 철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에게 최고, 최고 없이 무조건 철회할 수 있다. 반드시 상대방이 없었던 걸로 하자 철회하는데 본인한테 먼저 최고하고 나서 철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 그렇게 46번 이런 거 가장 전형적인 중개사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 대리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민법에서 자기 갑과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예. 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대리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의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이 끊고.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이 하면 이건 묵건 대리인이 한 계약.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됐습니까? 여러분, 표현 대리가 되면은 무조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책임지잖아요. 그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표현 대리가 되면,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 상대방. 그지? 실질적으로 묵건인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인 것처럼 보여지고, 보여지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때문에 상대방이 야, 표현 대리야, 책임져 하면 묵건이지만 책임지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되면 어쨌든 표현도 이건 넓은 의미의 유권 묵건. 묵건이지. 그래서 상대방은 선택할 수 있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겠다. 무슨 대리 주장하면 되고, 표현 대리 주장하면 되고, 또 묵건을 가지고, 야, 없었던 걸 하자. 무슨 등으로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뭐 할 수도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누가 선택? 상대방이 선택. 그러면 자, 근데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되노? 취인. 취인하면 정상으로 되어버리니까 상대방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표현대회가 되는 경우 상대방 표현대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데 철회는 본인이 뭐 하기 전에? 그렇지. 그래서 그 4번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언제든지 있다가 아니고 본인 뭐 전까지? 취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본인 무슨 전까지? 취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누가 선택? 상대방이 선택하는데 표현 대리는 됐습니까? 주장하면 당연히 본인 책임지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취인. 근데 본인이 취인했다 상대방은 뭐 못한다? 철회 못한다. 철회 못하고 무슨 대리만 주장해야지? 표현 대리만 주장해야지. 그런 게 본인이 취인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철회는 본인의 뭐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취인 전까지. 그지? 그래서 고 47번에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렸다? 언제든지 거기에 틀렸다. 요런 게 지문이 어렵다고 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묵건대리한 계약은 본인이 취인할 수 있으며 취인하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뭐 유효. 자 48번 갑니다. 대리 옳지 않은 거. 여러분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자 126조 알죠? 자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자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 가지고 잘 내노? 125조. 125조에서는 무조건 임의만 적용하고 125조에서 법정 어쩌고 저쩌고 넣으면 무조건 OX, X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표시하지 않고 마치 본인 것처럼 법률행위에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표현 대리는 승립할 수 없다. 맞다.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보라. 응? 국어. 국어 시간에 주어 찾아라. 뭐 핵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했죠. 음절을 찾아라. 어절을 찾아라. 뭐 이러 하잖아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에? 있다 없다는 말로 어디 있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와. 그렇지. 대리인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럼 자, 고기 돌고, 고기 돌고, 고기 돌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리인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해줘. 근데 대리권이 있다. 좀 뭐 부동산 팔아오라고 대리권 수여했다.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모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대로 유효. 어차피 누구한테 기소하니까. 그렇지. 그럼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꼭 기억한다.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지. 무슨 이? 그렇지. 대리인이. 근데 나는 본인이 아니고 그 사람 대리인이야 이렇게 해갖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모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왜? 어차피 누구한테 기속시킬 거니까. 본인.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어차피 본인한테 효과 기소. 근데 무슨 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 것처럼 행동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대로 뭐 확정적 유효고 무슨 대리 아니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유권 무권. 무권이지. 어쨌든 본인에게 기소한다는 점에서 또 결과는 똑같지만 유권 무권 무권이니까 표현 대리는 승립하지 않고 그대로 뭐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대리인이. 그렇지. 대리권이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끊고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자, 매수, 팔아라. 아니, 매수해라. 사라라. 매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뭐에게? 매수. 사라고. 자, 그러면 사는 것만 내 대신 너가 좀 구입해라 했더니 그 사는 매수 대리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처분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없다. 그치. 3번 틀리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서비스지, 그지? 확실하게 다른 건 몰라. 3번은 틀렸지, 그지? 4번, 126조, 월권 대리죠? 자, 126조는 조금만 있으면 되죠? 조금만. 심지어는 옛날에 있었던 대리권 가지고도 된다, 안 된다? 되고. 그럼 일상가사도 대리도 되고. 그 다음 무슨 대리도? 복대리 가지고도 넘었다, 몇 조로 간다? 126조. 그래서 126조 표현 대리가 승립하면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 필요한데 일상가사 대리권도 이러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 여러분 자 공통소멸 사유 4개 대라. 본인 1개 대리인 3개. 다시 본인 몇 개밖에 없다? 1개. 본인의 사망. 본인하고 관계는 사망 1개밖에 없다. 대리인 사망 파산 금치산. 금치산을 뭐? 성년 후견 개시 몇 개? 세 개. 그럼 요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는 복대리인한테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본인 나오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치? 그래서 어쨌든 복대리인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9번 갑니다. 취소와 추인. 잘못된 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주어권고, 제한능력자, 하자인은 의사표시한자, 그 대리인 승계인에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자, 취소 몇 개 있노? 4개. 4개 외에 취소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꼭 기억한다, 머릿속에. 몇 개 외에?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 외에 취소라는 말 쓰면 안 되고, 그 네 개 취소할 수 있고 그 네 개 법률행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뭐 대리인 대리는 무슨 대리인을 가리키노 법정 대리인 하고 그 다음에 승계인은 그것만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취소는 딱 정해져 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개가 있고 네 개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딱 정해 그 외에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무효인 거로 간주되나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자, 취소할 수 있는 걸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하면은 무슨 정 유효? 확정적 유효. 그럼 추인한 후에는 이미 유한으로 확정됐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자 5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추인은 자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다. 띵. 제한능력 띵. 법률행위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제자리 돌아오는 거는 하는데 추인하려면은 당사자는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그걸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자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것까지 맞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도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왜?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 비정상? 정상. 그치? 그래서 종료 전이라도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런데 당사자는 취소 원인 뭐 후에? 종료 후에 추인 꼭 기억한다. 그지? 그런 거 기억돼야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50번 갑니다. 틀린 것.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정지 조건. 정불무, 정기유, 이거 여운 사람도 있고, 여울 필요 없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나오잖아, 그지?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지금 됐습니까? 기승,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하면 이건 플러스. 불능, 하면 이건 뭐? 마이너스. 그 다음 유효, 하면 플러스. 무효, 하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자, 거기에, 불능이 정지 조건이면 했죠. 무슨 능이? 불능이 정지 조건이면 했잖아요. 그럼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마이너스잖아요. 하면 뭐다? 무효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이거면 안 돼. 이거 100% 이것 때문에 틀렸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불능을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뭐고? 무효고. 맞죠? 예. 불능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뭐? 플러스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걸 뭐? 무효,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효죠? 유효는 뭐 없는 법률 행위?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기성 하면 뭐?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 유효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근데 그 기성이 해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되겠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이거 나오면 그대로 해주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요거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번도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입니다. 단독행위 중에서 조건 붙일 수 있는 건 4개 한꺼번에 한다. 면제, 유언, 유정, 동의. 자,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못 붙입니다. 근데 예외 붙일 수 있는 건 4개. 면제, 유언, 유정, 동의 하면은 조건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디서 나오는 거? 4번은 여러분, 해제의지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못 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해제, 법정해제. 여러분, 법정해제는 어떨 때 하는 거고? 위반. 무슨 반? 위반.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 발생 안 하고, 우리 법은 한 번 더 뭐 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됐습니까? 그래서 상당 기간 뭐 하고 나서, 체고하고 나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체고하면서, 뭐 하면서? 체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자,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래서 그 체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뭐, 정지 조건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마다 유효. 그게 지금 4번.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그래서 이행지체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끊고 일정 기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체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 끊고 계약을 해제된다는 무슨 조건부? 정지와 해제 의사표시는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그 다음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를 본인이 조건부로 뭐하면은 추인하면은 상대방이 뭐해야 된다? 동의. 맞죠? 5번은 어떤 거고? 5번은 자 고개 돌고 5번은 어떤 거고?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 본인 책임진다? 안 지잖아요. 본인 시키지 않았는데 했잖아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잖아요. 책임지려면 어쩌면 되노? 추인.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여러분 무권대리는 본인 무권대리는 칼자로 본인이 지고 있다.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고? 추인. 그럼 자 추인하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은 이때까지 무권대리인 사칭인가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는데 책임지는데 화끈하게 책임집니다. 책임 안 지든지 추인하면 무슨 건? 화끈.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고.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한 건 모르겠고 앞으로 한 건 책임지겠다. 비소급적 추인,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지금 몇 개? 네 개. 하면은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무권대리 추인은 무슨 건? 화건.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앞에 이때까지 한 거, 사칭인 사람은 한 거 전부 다 화끈하게 책임지잖아요. 그러나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도 하고 지금. 근데 자 아까 좀 무권대리 법률 본인이 조건부로 추인 하면 원칙적으로 추인은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자 아까 좀 추인하려면 무슨 건하게 책임져야지? 화건 됐습니까? 근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슨 방이 동의하면 아 그게 중요한 상대방이 동의하면 다시 내게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그거든요 지금. 느낌 왔습니까? 네. 읽으면 문장이 느낌이 와야 된다. 가슴 속 깊이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그 내용이라고 이게. 5번 같으면 중요한 지문이라고 이런 거. 누가 묵건대리 법률행위를 누가 본인이 화끈하게 추인해야 되는데 뭐로? 조건부로 추인 또 비소급 추인 또 뭐 변경간 추인 했을 때는 무슨 방이?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한숨 쓰지 마라. 귀 다 빠진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1번. 51번.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 먹고. 그렇지.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취득쇼. 무슨 쇼? 취득쇼. 또 채권적은 어떤 게 있노? 매수인. 취득쇼. 설정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시. 지금 몇 개 했노? 채권적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했죠? 매수인, 취득쇼, 설정시, 그 다음 본등기 청구. 요즘 잘 나오는 거. 무슨 등기 청구? 본등기 청구도 채권적. 환매권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환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됐습니까?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그까지. 지금 몇 개 했노? 여섯 개. 다시 매수인, 취득쇼, 설정시, 그 다음 뭐 본등기 청구권, 환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그 다음 뭐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무슨 저? 채권자. 그럼 요 여섯 개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그럼 나머지 거기 뭐 특히 여러분 그죠? 2번 해제로 인한 말소 청구 이렇게 했는데 말소도 빼버립니다. 가끔씩 해제로 인한 등기 청구하면 말소를 가리킨다. 해제 자리에 또 뭐도 들어가노? 취소로 인한 등기 청구. 해제로 인한 등기 청구 나오면 무슨 적? 물권적. 말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물권적인데 그지? 그 말소를 빼버리고 해제 취소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해제 취소 하면 무슨 적? 물권적. 그 다음 52번 갑니다. 틀린 것. 이 거의 다 틀렸죠. 52번 맞춘 사람 손들어 봅니다. 틀렸죠. 이거 가끔씩 낸다 이게. 여러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종중 문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 1번.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취득할 수 있다. 오. 그 다음에 2번. 간명의 가등기가 격려되고 이거 을명의 소유권 이전되고 그러면 가등기가 1, 그 다음에 을, 그 후 가등기에 기한 간명의 소유권 이전이 뭐 격려되면 됐습니까? 을 등기는 무슨 말소가 된다? 직권말소. 그지?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존등기를 격려한 경우 자 이거 모두 생략이죠. 매수인 이름으로 보존등기했다고 원래 갑이 보존등기해가지고 을에게 팔아야 되는데 을이 사가지고 을 이름으로 무슨 등기했다? 보존등기. 이건 뭐, 무슨 생략? 모두 생략 하더라도 자 했는데 그러면 이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증명한다. 그러면 앞 사람이 팔았다는 걸 부인하면은 보존등기는 이는 무슨 초가 아니다? 최초가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를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1, 2, 3, 4 다 맞죠? 자, 5번. 틀렸죠? 왜 틀렸노?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갑이 을에게 채권 채무하고, 항상 이건 채권 채무하고 별도다. 채권자는 무슨 권자고, 저당권자고, 물건을 제공한 사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서 요 등기할 때 저당권자는 권리이자,
의무자는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해야지 채무자다 하면 안 된다고. 왜?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설정자라고 해야지 무슨 자라고 하면 안 된다? 채무. 왜? 꼭 채무자가 설정자이어야 설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보증인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물상 보증인.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뭐 때문에 틀렸다? 채무자. 채무자가 아니고 뭐다?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라. 저당권자는 채권자지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구?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등기권리자와 의무자는 쉽게 하면 무슨 권자와 저당권자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이다 해야지 채권자 채무자다 이러면 안 된다. 낸다 시험에 낸다 시험에 낸다. 이렇게 낸다 이렇게 중개사 시스템 학원에 와서 강의 들어야 된다. 듣고 안 하고 똑같은 거 혼자 이걸 가지고 혼자서 집에 풀면 그냥 딱 풀고 답 맞추고 해설 보고 딱 끝내거든. 하는 거 하고 자고 또 풀면 한 개씩 한 개씩 이게 점수 10점. 지금은 몇 점이 중요하냐면 몇 점? 20점만 확 올리면 끝. 몇 점이 중요하다? 20점. 지금은 많이 올릴 필요 없다. 53번 갑니다. 점유에 관해서 옳지 않은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점유자는 소유여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뭐만 안 들어가면 되노? 무과실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무과실, 다른 말로 과실 없이 그것만 안 들어가면 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판례 이건 잘 나오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은 요 점유자가 달라도 누가 달라도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 그래서 동일인이어야 된다 하면 OX, X. 동일인이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적용되는 거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OX, X. 그지? 여러분 승계인 하면 매수인을 가리킵니다. 매수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앞 사람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점유자는 점유물의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맞습니까? 예. 자, 54번 갑니다. 취득시효 판례 입장. 자, 여러분 점유하면 아까 몇 개 추정하노? 네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점유에 한 부동산 취득시효에서는 세 개만 있으면 되죠. 자주, 평온, 공연. 그래서 점유하면은 세 개 당연히 있는 거로 보고 그래서 점유자는 뭐만 일단 20년간 점유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왜? 자주, 평온, 공연은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러면 뭐 누가 입증해야 되노? 상대방이 뺏기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타주, 강폭, 은비다 하는 것 입증하는 거지. 그래서 점유자는 뭐만 입증? 몇 년? 20년. 그렇지. 설명한 것이 더 옳은 것. 점유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사실만 입증. 오. 그러면 아까 했죠. 자주, 평온, 공연 세 개는 뭐 한다? 추정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1번.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자, 점유자가, 무슨 자가? 점유자가 끊으라 끊으라 후에 20년 지나고 나서 상대방에게 토지를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는 경우 끊고 쉬어 이걸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자, 몇 년 지났다? 20년. 자, 이제 했는데 상대방이 등기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것 뻔하다고. 그럼 내가 판결받아갖고 이전 받으면 되는데 판결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드니까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야 너 어차피 너 안 해줄 건데 내가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내가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러면 소송 비용도 들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내가 매매하는 형식으로 나한테 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넘겨라 라고 제의하는 거. 어떻게 이전 받기 위해서? 간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의하는 것이지 내가 시효 주장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다. 그거. 그래서 매수를 제한 일이 있어도 점유 시효 이걸 포기로 보지 않는다.
지금 요거하고 또 있다, 또 하나 더, 하나. 요거는 그냥 매수를 제의했다. 간편하게 완성 후에 매수를 제의했다. 어떻게 이전받기 위해서? 간편하게 이전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의한 것이 쉬워. 이거 포기로 보지 않는다. 그거 하고 요거 완성했다. 이게 뭐 했다? 누가 당황한다? 완성했다고 누가 당황한다고? 원소이자가 막 당황하잖아요. 뺏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야, 합의하자. 내가 1억 줄 테니까 취득시효 추정하지 마. 무슨 케이? 하고 얼마 받고? 누가? 점유자가 1억 받고? 그거 생략한다. 이미 누가 완성 후에 뭐가? 점유자가 돈 받았다 안 받았다? 받고 소유권을 소유권을 누구? 원소유자의 소유를 뭐하고? 인정하고. 만약에 또 소송, 만약에 취득시효로에는 소송 제기한 것도 뭐한다? 취하. 자, 원소유자의 소유로 뭐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소송 제기한 것도 뭐한다? 취하한다는 것은 시효 이거의 뭐한 거로 본다? 포기한 거로 본다. 조심한다. 그거하고 구분한다. 됐습니까? 다시 취득시효 완성 후에 뭐 소송 제기하니까 무슨 방이 당황해가지고 당황하면서 야 합의하자 해갖고 얼마 받았다? 1억 받고 그래서 그럼 점유자가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송 제기한 거 뭐 한다? 취하. 하면은 시효 이걸 뭐 한 거로 본다? 포기. 그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죠? 3번.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민법위원 소유자가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을 때를 같이하여 동그라미 합니다. 그건 법률 용어인데 한 사람 명의로 10년 OX, X. 여러분 만약에 갑건데 우리 서류를 위조해갖고 병한테 팔았다. 병부터 이제 취득시효한다. 그지? 서류를 위조해갖고 병한테 팔았다. 그럼 이 10년 지나면 원소유자 못 찾아가지. 그지? 근데 병이 한 7년 가지고 있다가 정에게 팔았다. 정이 몇 년? 3년. 하면은 요 이제부터 원소유자는 찾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10년 이렇게 될 필요 없고 뭐다? 등기도 합산, 점유도 뭐 합산. 그래서 때를 같이하여 하면은 그거 동그라미 한다. 그 단어 기억합니다. 뭐를 같이하여? 때를 같이하여 하면 한 사람 명의로 10년 OX, X.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요거 등기부취득시효 요거 갑건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근데 해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 요때 병은 요때부터 몇 년 지나야? 10년 하면 원소유자 못 찾아가고 병에게 넘어간 지 10년 되기 전에는 갑은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병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앞 등기가 무효. 이 병 등기는 뭐 무효죠. 근데 무효지만 병은 무효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 맞습니까? 선임과실. 맞습니까? 예. 근데 요 등기는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래서 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 OX, X.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다. 무효라는 등기라도 관계 없다. 요거 기억한다.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것처럼 누구한테 팔았다? 병. 그럼 병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해서 몇 년 지났다? 10년. 갑은 못 찾아간다. 근데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는 10년 되기 전에는 갑은 찾아갈 수 있다. 그치? 그런가? 그래서 요 취득시효 병이 취득시효할 때는 병이 넘어간 병부터 계산해서 10년인데 한 사람 병 이름으로 10년이 아니고 중간에 점유 이전해 갖고 점유도 합산 등기도 합산 아까 때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꼭 기억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는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격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완성 당시의 등기 소유자. 맞습니까? 예. 완성 후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알죠? 예. 꼭 기억돼요. 54번 여러분 알 수 있으면 뭐 공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다. 54번에는 어렵다 원래. 요 정도. 자, 그 다음 55번 갑니다. 점유 효력 틀린 거 됐습니다.
여러분 점유 추정 동산 부동산은 뭐 등기 점유 동그라미 추정은 효력은 동산에 하나여 적용한다 맞죠? 예. 부동산은 뭐 점유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등기 하면 부동산 1번 오 여러분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 자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이 있죠? 그럼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범위 안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가 자신이 선의 점유자 하면 비정상이다 훼손됐다 물어주는데 자신은 책임있는 멸실한 때 소유여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 선의의 점유자 줄치고 소유여사 선의의 자주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이익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이익 나머지는 뭐? 전부 그럼 요거는 손해 전부 배상이 아니고 무슨 이익? 현존이익 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비 요거는 203조입니다. 203조 필요비 유익비는 선의 악이 구별할 실익이 없다. 도둑놈에게도 인정하는 거 하면 요거 203조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소유자가 자기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 끊고 자, 소유자가 빼앗겼습니다. 소유권 이후로 반환의 송의를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점유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56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